과거의 CCTV 영상은 대부분 사후 추적이나 증거 제출의 용도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능형 영상 분석 기술로 새롭게 활용되며 다양한 산업군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춘 삼성 SDS의 비디오 애널리틱스. 이제 보안과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저희 그 비디오 애널리틱 솔루션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동영상 데이터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CCTV라든지 또는 카메라라든지에서 나오는 동영상 데이터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밸류를 고객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들어서 서베일런스라든지 세이프티적인 관점에서보다는 리테일이라든지 또는 트랜스포테이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고객들에게서 어떤 비디오 애널리틱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 SDS 비디오 애널리틱스는 CCTV로 수집되는 영상을 기반으로 객체 탐지, 얼굴 인식 등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탐지합니다. 특히 복합 이벤트 프로세싱을 통한 다양한 이벤트 모델링으로 고객의 업무 특성에 맞는 탐지가 가능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머신러닝 등 다양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각종 위험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디오 애널리틱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쇼핑몰에 방문한 고객의 위험 상황이 자동으로 감지 후 알람으로 전달되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사원카드로 출입하는 사업장의 경우 비디오 애널리틱스의 얼굴 인식 기능을 활용하여 복합 인증을 거침으로써 부정 출입을 방지합니다. 또한 점포별 매장으로 유입되는 고객의 점유율이나 성별 등의 분석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면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삼성 SDS 비디오 애널리틱스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체 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브라이틱스와 IoT 공통 플랫폼 인세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의 기술을 제공하고 이를 엣지 디바이스에도 탑재하여 고객의 시간과 비용,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합니다. 이렇듯 삼성 SDS 비디오 애널리틱스는 지능형 영상 분석 분야의 가장 완벽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태껏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시하고 더 높은 비즈니스 밸류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